연습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연습 문제가 1, 2, 3, 3개가 있습니다만 1번만 풀어보시면 됩니다. 2, 3번은 나중에 regular expression이라는 데서 별도로 오래 다룰 거예요. 1번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죠. Define a function. Unjoined digits in base to decimal. 아, 이거 이름도 엄청기네요. 자, 이러한 이름을 가진 펑션을 한번 define, 정의해보라는 겁니다. 이 펑션이 뭘 하느냐니까 얘는 which generalizes 일반화 시켰다는 거예요. 뭘 일반화 시켰느냐니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unjoined binary to decimal이라는 펑션. 좀 전에 우리 공부했던 지난 에피소드에서 공부했던 펑션이죠. 얘는 이진수를 십진수로 바꿔주는 펑션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펑션이었습니까? numbers in base2. 이진수를 base2라고 얘기를 합니다. base2로 표현되어진 number들, 숫자들을 decimal integer. 그죠? 십진수로 바꿔주는 거예요. base2 through 10. 요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냥 이진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진수를 바꿔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건 펑션은 뭐냐니까 인티즈 베이스, 그죠? 인티즈 베이스가 2에서 10 사이이고 여기서 스루 10은 빼버리고 요거 지금 들어가지 않아야 될 곳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빼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진수, 이진수를 10진수로 바꿔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작성하려고 하는 이 펑션, 이 펑션은 뭐냐니까 인티즈 베이스, 그죠?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2진수, 3진수, 4진수, 5진수, 6진수, 7진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초등과정 논리학에서 공부했던 겁니다. 그죠? 요 초등과정 논리학 여러분 혹시 공부 안 하셨나요? 말 넘 김에 방금 지금 말씀드린 어떤 베이스 2, 베이스 3 2진수, 3진수, 4진수 이건 어디서 공부했느냐니까 여기서 공부한 거예요. 초급 1년차, 초급 2년차, 초급 3년차. 그죠? 수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논리학에서 공부했던 거죠. 숫자와 논리. 자, 이번에는 그러한 것을 그리고 어떤 베이스, 베이스 자체를 아규먼트. 그죠? 인티즈 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만드는 요 펑션입니다. 요 펑션은 인티즈 베이스 몇 진수인지, 그죠? 몇 진수인지를 알려주는 숫자 하나를 아규먼트를 가지고, 그리고 또 뭐예요? A string of digits in that base as argument. 그리고 그 베이스로서 여기 있는 이 베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베이스를 이 베이스에 기초한 string of digits 숫자들의 string입니다. 그죠? 그걸 또한 아규먼트로 가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뭘 하느냐, 뭘 내놓느냐 하니까 unjoined integer, 양수입니다. 그죠? 양수인 10진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렵지 않은 내용을 제가 굉장히 어렵게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새로 만드는 펑션이 이름이 뭐예요? 엄청 긴 이름이 있었죠? 얘잖아요. 얘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펑션이에요. 펑션이고 아규먼트를 뭘 가지느냐 하니까 5진수면 5를 받는 거죠. 그런 다음에 첫 번째 아규먼트가 5, 이게 베이스, 그죠? 베이스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5진수로 표현된 1년의 숫자들, 문자열이죠. 1, 2, 뭐 3, 0, 4 요 정도 되겠네요. 오진수로 하니까 5는 들어갈 수 없죠. 그죠? 이 오진수를 스트링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걸 엔터키를 눌렀을 때 요것이 10진수로서 딱 리턴될 수 있도록 펑션을 구성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거기다가 한 번 더 해보죠. 반대로 unjoined digit in base to decimal인데 decimal to 하나를 더 만들어보죠. 뭘 만들어보냐니까 이름을 바꿨어. 데시멀 2 요렇게
디지털 제인 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고, 이 펑션, 이 펑션이 이해가 되나요? 자, 이 펑션은 거꾸로 하는 겁니다. 거꾸로는 10진수를, 그죠? 10진수를 특정 베이스로, 뭐래, 특정 베이스의 어떤 문자열로 이렇게 리턴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진수는 아규먼트를, 뭐, 첫 번째 주도 되고 두 번째 주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어떤 10진수 숫자가 여기에 87이라는 게 있다. 그죠? 87이라고 10진수 숫자가 주어지게 되면 그것을 5진수로서 표현된 문자열을 리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어쨌든 좀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이게. 조금 머리를 써가면서 해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학교 학생들일 걸로 상정하고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전 수업들을 빡세게 잘 따라왔으면 아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낸 이 과제, 이 과제죠? 이 과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 정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것을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있죠? 트랜슬레이트에 넣고 다시 한번 잉글리시 코리안 하면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 이걸 읽어보시면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 를 다시 또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요즘 구글 번역기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전에 공부했던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마 이걸 해결을 못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는 해결 못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이 아마 해결 못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시도는 해보십시오.